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두달 전에 사둔 보랏살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애를, 요만한 애를 샀었는데, 진짜 요만했거든요. 근데 금방 이렇게 넝쿨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넝쿨 식물인가 봐요. 제가 이게 처음 키워봐서 잘 몰랐는데,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넝쿨넝쿨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지금 식물 등을 키우는데, 그 식물 등, 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쫄쫄쫄쫄. 근데 요 화분이 요게 잘 자라기도 하고 요 화분이 작은가 봐요. 약간 물을 제가 한번 말렸더니 이렇게 금방 입장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성장도 빠르고 물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큰 화분으로 지금 옮겨서 심어주려고요. 제가 입장 말 조금 말렸더니 여기 입장이 후두둑둑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꼬아져 이렇게 있던 거를 제가 막다 풀러가지고 하여튼 힘들어 해가지고 엄청 큰 화분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큰 화분이에요. 이거 장미 화분에다가 한번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제가 그대로 그때 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마사를 너무 많이 섞었나? 얘가 물을 좋아하고 잘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 화분에 흙을 많이 써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때 그냥 쑥 넣어버렸거든요. 네, 분갈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뭐 분갈이 영상이 뭐 화분에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 건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내가 언제 얘를 심었고 어떻게 심었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흙이 물을 많이 못 먹네. 얘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흙이 안 축축합니다. 제가 물을 받아놨었거든요. 물받이 조그만데 이렇게 받아놨는데도 물을 많이 못 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서 그냥 심어주고 요대로 그 흙도 그대로 내보니까 제가 그때 두달 전에 그냥 그대로 빼서 분만 갈아줬었거든요. 그대로 해서 제가 그대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확실히 많이 크죠? 이게 넝쿨 식물인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는 보라쌀이 제가 10월 그때 뭐 여러 가지 식물 사면서 산것 같은데요. 아, 흙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꾹꾹꾹. 보라사리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 여기 11월 7일날 샀네요. 여기서 적어놨네요, 제가. 제가 또 열심히 적어 놓습니다. 한 달째인데, 와, 한 달째 정말 많이 컸죠? 진짜 한 요만한 거 샀었거든요. 거의 두배 넘게 컸어요. 근데 제가 큰 화분에다 심어줬으면 더 많이 자랐을 건데, 이게 좀 아쉽네요. 아이, 한번 물을 말려가지고 이제 꽃 펴야 되는데, 물을 팍팍 주면서, 여기다가 이거, 뭔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가지고 얘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집 공룡. 물이 미지근한 물인데 따뜻해요. 이렇게 화분에도 물을 주고 이렇게 장미 이렇게 꽃화분이 어느 날부터 좋더니 이렇게 화분 줄때 이렇게 화그물줄때 화분에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씻어주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우암도에서 산 화분인데요. 또 괜찮네요. 이쁘고 어느 날부턴가 이런 꽃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꽃분 말고
리본 분이나 나비 분 귀여운 거, 약간 귀여운 게 제가 취향이라서, 네,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리본 분 하나 사고 싶은데, 또 크리스마스라 산타 분이랑 루돌프 분 저도 사고 싶어요. 어떤 분 보니까 또 공방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귀여워요. 식물이 좀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화분에 또 눈이 가요. 짜자잔. 귀엽죠? 우리 딸 물놀이 물놀이 화분으로도 물놀이 그 도구로도 써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걸로.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을까요? 화분을. 화분에도 물 주는 초록수민입니다. 화분에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살이 오늘은 분한달 만에 또 옮겨줘가지고, 아우, 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라살이 요거 사신 분, 키우시는 분들은 큰 화분, 아주 널찍한 화분에 심으시고요. 지지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지대 해주려고요. 물을 이렇게 쑥쑥 다 주고, 요렇게 얼른 요 식물 지지대를 가지고 와서 지지를 해줬고요. 처음부터 지지대를 이렇게 꼽아놓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거를 다 심고 이렇게 지지대를 늘려니까 또잘안 들어가고 뿌리를 또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두 개로선 하다가 요거 하나는 혹시 얘가 덩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더긴 걸로 해줬어야 됐는데 많이 긴게 없네요. 그래서 혹시 얘가 요세 순위 요렇게 타고 갈 거면 타고 가라고. 아무래도 이거 좀 수태봉처럼 여기에다가 마사, 막근 요렇게 묶어가지고 많이 요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때 막근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타고 가기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힘이 없어요. 물을 주면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랏살이 한달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분갈이 했는데요.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요 지지대를 심을 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큰 화분에다 심으시고 물 말리지 마시고 잘 키우시기를. 저처럼 이렇게 한달 만에 분갈이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주 큰 화분에 두 배는 되는 화분에 심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꽃 보시고 요게 이제 꽃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감감무소식이네요. 만약에 이걸 꽃이 피면 또잘 크면 계속 한번 찍어서 잘 크고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백봉. 백봉 관리 대상입니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갈이한 요 아이들. 또, 아이, 귀여워. 아직까지 귀엽게 잘 크고 있어요. 그 토동이에서 사온 그 쪼꼬미 창, 매혹의 창. 확실히 매혹적이에요. 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식물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